네, 힘이 좀 빠집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현재까지의 분위기 살펴보고요. 또 앞으로는 어떤 종목, 어떤 투자 아이디어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상당히 좋았고 오늘도 뭔가 좋을 듯 하다가 지금은 약간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좀 중요하다 싶으신 부분들, 오전장 키워드 펀치 어떤 쪽 보세요? 네, 주주환원에 반응하는 시장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환원 하면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들일 텐데, 이 부분을 주목하신 이유,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 동향 나타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주주환원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난 7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회장이 교체가 되면서 우리가 PBR 0.4배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주주환원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주주 달래기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본 비율 12%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이제 환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지금 현금 배당 같은 경우도 이제는 분기 단위로 하는 것을 정례화하려는 이런 것을 이제 보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배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흔한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흔하지는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즉각 반응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제 PBR 수준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KB금융이라든지 또는 카카오뱅크까지 함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가지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차트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신한지주 작년에 순이익이 4조 원대 후반 정도로 나왔던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20% 정도 증가한 이런 수치인데요. 여기에는 일회성 요인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회성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신한투자증권의 사업 매각이 4,400억 정도 잡히면서 4조 원대 후반까지 나왔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올해는 조금은 좀 간당간당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한지주가 3만 8천원대로 차트는 좀 이제 안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오후에 들어가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내려온 폭을 2, 3일에 걸쳐서 회복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탄력성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의 이런 금융주들만 보더라도 우리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에서 L자형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상향을 겪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서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KB금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3.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웬만한 이평선 디디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방향을 좀 선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봉상에서도 장대 양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속성 가지게 된다라면은 다시금 5만 5천 이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늘 6.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가벼운 이런 금융주다 보니까 좀더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까지도 함께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전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좋았던 이런 모습으로 연속적인 탄력성 계속적으로 같이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손실 부분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은행 실적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금융당국에서 워낙에 은행주 호실적에 대해서는 이자 장사, 이자 잔치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배당 성향을 20% 아래로 좀 내릴 것을 권고해 둔 상황이었고, 계속 이런 눈치를 안볼 수는 없을 텐데요. 만약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 주주 친화책이 나오지 않게 될 경우도 좀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아무래도 구체적인 이런 수치가 나와야지만 될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제 그런 것을 연초에 이렇게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는 좀 좋은 반응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사실상 저희가 이제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연말 정도에 보면 이런 금융주들의 이자 장사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거나 좀 질책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 경제 상황이
어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 이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당으로서 다시 환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지를 다진 것이고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좀뭐 실망스러운 배당 성향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대치에 맞추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접근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보다 정말 주주 환원이 많이 될수 있겠구나. 지금 자사주 소각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시게 된다라면은 금융주는 좀 위쪽으로 바라보시는 이런 투자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익을 나눠주려는 주주에게 환원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 여기에서 플러스 요인을 좀더 크게 봐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장 주목해야 될 키워드 펀치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장 어제와는 조금은 다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시선이 한알령, 결국엔 중국입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콘텐츠 주들을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설명해 주시죠. 네, 콘텐츠주들에서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요즘 같은 이런 위험한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해볼 만한 이런 섹터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한알령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유효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투자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일에는 뭐 반도체 시장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었으나 지금은 다시 그 시들해 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게임 섹터는 눈에 띄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요. 뭐 대부 시스터즈라든지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이제 상승하면서 우상향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게임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별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신저가가 이제 나타나는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52주 신고가가 나타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같은 경우는 대부 시스터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라면은 52주 신저가 종목은 크래프톤이라는 이런 큰 종목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시총이 8조임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 지금 나타내고 있고 최고가 거의 6,7만 원에 육박했다가 지금은 16만 원대까지 내려앉은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단일 게임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게임사들 보면은 신작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같은 한 게임에서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게임사들도 이런 게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 텐데요. 어쨌든 크래프톤은 이런 원 게임, 단일 게임에 대한 발목을 잡혀서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다음에는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라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웬만하면 크래프톤은 현재는 좀 보지 않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우상향 이어가는 이런 섹터 내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어쨌든 K게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데이브 시스터즈라든지 펄어비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데이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 1분기 내에 어쨌든 새로운 이런 건축팀 게임을 지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드사이드 클럽이라고 지금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과 이제 피해 거짓 이런 것들 이제 합치게 되면서 52주 신고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게임 섹터는 계속 되는 쪽으로만 집중하시면 될것 같고 그 외의 종목들 보시는 거는 좀 손실성을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3.7%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계속적인 하락 겪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반등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펄어비스 뭐 회장 측에는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뭐 강력한 의지 보여줬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검은 사막 외에는 뚜렷한 이런 신작 게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이런 종목들 반등에 나와주더라도 정말 짧게 대응만 하시고 홀딩하는 이런 전략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섹터 내에서는 정말 되는 종목, 오히려 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만 압축해서 시장 대응하시면 그래도 손실폭 줄이고 수익성 내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알령 관련해서 콘텐츠도 콘텐츠인데 게임주 관련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이었습니다.